그래도 아, 끝날 때까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진짜. 그래서 우리는 여튼간에 저 살아남아서 합격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 살아서 시험장에 가는 게 중요해. 자, 그 병역 능기입니다. 이 병역 능기는 자, 우리가 병역 능기 이제 그것도 중요한데. 자, 병역 능기 중에서 이제 우리가 법이 개정된 게 뭐가 있냐면 그 합병의 제한사항이 개정된 게 있어요. 자, 그러면 합병의 제한사항 이제 거기 이제 일단 보고 병역 능기라고 하는 것은 광의의 병역 능기를 협의의 변경과 경정으로 나눠요. 변경은 경자가 뒤에 있으니까 후발적. 경은 원시적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경영의 표제부가 보면 기본적으로 이제 앞에서 다 배운 것을 복습하는 내용이 뭐냐면 일단 자 주등기로 하느냐 부기등기냐 단독이냐 공동이냐 그런 거 보는 거예요. 그런 거 가장 기본적인 게. 그럼 만약에 뭐 어디에 표제부에는 자 1번 자 충청도 100답 면적 얼마 500제곱미터. 자 그럼 뭐예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표상 있죠? 자, 그럼 항상 뭐예요? 논에다가 집을 지면 답이 대가 되니까, 여기다 언제나 주등기로 단독 신청해서, 충청남도 서천군, 장옥산이, 100번지 면적 500, 자, 답만 모르고 치면 돼요. 대라고 치면 돼. 그럼 답만 대라고 치면, 여기도 뭐예요? 여기도 표제부도, 보존등기만 원인이 없지, 표제부도 원인이 있는 거예요. 여기다 뭐라 쓴다? 원인이 지목 변경이에요. 이 지목 변경이라고 원인을 써요. 그럼 뭐가 답이 뭐로 바꾸는 거예요, 이거? 대로 바뀌었죠? 일부만 고치는 거예요. 후발적으로. 왜? 그냥 원래 뭐였는데 답이었는데 집을 짓는 바람에 대로 바뀐 거예요. 후발적 사유단이죠. 그럼 항상 누가 소유자 많이 단독해? 소유권자 많이 단독 신청해. 이 단독 신청이고 몇 개월에 1개월 유무가 주어지는데 과태료는 없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어디 대장소관청에서 왜 대장을 먼저 고쳐야 돼요. 소유권자 갑이라는 사람이 논에다가 뭐예요? 집을 졌으니까 답이 대가 됐죠? 소유자가 신청하지 않으면 부동산 표시 변경을 안 하면 뭐예요? 소관청이 촉탁을 해, 촉탁. 니네, 우리도 뭐예요? 우리도 뭐로 고쳤으니까? 답을 대로 고쳤으니까, 니네도 뭐라고? 부동산 표시 변경을 하라고 촉탁 사유가 있기 때문에, 소유권자가 1개월에 안 와도 뭐예요? 자, 촉탁에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자, 순서가 뭐예요? 선등록 변경이에요. 선등록 변경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게 되면, 일단 뭐부터? 등록 사항을 먼저 고치는 거예요. 뭐부터 고친다? 자, 대장을 뭐예요? 대장을 먼저 뭐하고? 고치고. 대장을 먼저 고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등기를 뭐 한다는 게 나중에 한다. 뭘부터 고친다? 대장을 먼저 고치고 뭐예요? 자, 나중에 한다. 대장을 먼저 고치고 나중에 한다는 거죠. 그러면, 자, 이렇게 뭐예요? 선등급병하고 항상 뭐로 한다는 게 항상 주등기로 해요, 주등기. 자, 이세 가지가 가장 기본이에요. 세 가지가 기본이니까. 일단 변경등기도, 거기 그 부동산 표시 변경 있죠? 거기 126쪽에 동그라미 2번 부동산 표시 변경 조그맣게 하나 별표 두시고 별표 두시고 그 줄친 것만 내용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 소유자가 신청한다는 거그 단독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 선등록 변경 동그라미 치고 선등록 변경이란 단어가 뭔지 이해하죠? 먼저 선자 먼저 뭐부터 대장부터 고친다는 게 등록을 대장 등기부는 기록한다 그러고 대장은 등록한다 하니까 자 뭐부터 대장부터 고친다. 그다음 두 번째 단독 신청이에요, 동그라미. 자, 누구와 소유자가 단독 신청하는 거예요. 몇 개월의 의무? 1개월의 의무. 과태료 없다 그랬죠? 자, 그 다음에 거기, 자, 그 신청 정보 그래서 먼저 대장을 고치니까, 그 토지 대장, 임야 대장, 건축물 대장 있죠? 그 대장을 첨부한다. 그런 개념이죠. 그 다음에 행정구역의 명칭이 바뀌면 당연히 바뀐 걸로 보니까, 자, 그 내용을 공시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누가 하는 거예요, 이거? 등기관이 직권을 해요. 행정구역 명칭이 바뀌면. 그러니까 어디에서 소관청에서 촉탁도 안 하고 각자 알아서 고친다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소관청이 불법 통지는 이제 어디서 배웠어요, 이거? 자, 지적에서 배웠죠? 자, 소유권이 바뀌었다고 넘겨줬더니 등기부하고 대장의 표시가 틀리니까 우리 소유권 정리 못 하겠다. 반대로 보낸 걸 불법 통지라 그랬죠? 이 불법 통지를 받으면 일단 소유권자한테 1개월의 의무를 주어지고 네가 안 하면 뭐예요? 등기관이 뭐 하겠다는 게 직권하겠다 그런 개념이 지금. 그다음에 촉탁 나오고 그다음에 항상 등기신청 동그라미 쓰세요. 언제나 주등기라고 언제나 주등기다. 그다음에 거기 127페이지 합병의 제한사항 나오죠? 그래요. 그두 번째 칸에 합병의 제한사항 이 별표 주시고 이게 이제 올해 개정이 됐어요. 개정이 돼서 합병의 제한사항은 우리가 누가 갑이라고 하는 소유권자가 만약에 뭐 A라고 하는 땅 있고 A란 땅 있고 뭐가 있어 B란 땅 있죠? 땅 얘기인데 건물도 마찬가지예요. A 건물과 B 건물 얘기예요. 그러면
자, 이두 개를 뭐에 합병하는데, 뭐에 지상권이라고 하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있죠? 이 용익물권의 성질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라는 용익물권의 성질을 만약에 토지를 뭐 하게 되면 합하게 되면, 어? 자, 이때는 뭐예요? 이 지상권은 A 땅 전부에 있지만 합하게 되면 일부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질상 합했을 때 일부의 등기가 가능한 유일한 모만이 용익물권만 뭐할수 있다는 게요. 자, 당연히 합병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다른 건안 되는데, 다른 건안 되는데 예외가 뭐냐면, 만약에 자, 저당권은 뭐예요? 저당권은 A 땅에 저당권 했죠? B 땅이 없다면 저당권은 전부에 하는 것이지 일부에 하는 게 아니니까 안 돼요. 근데 같이 저당권을 했어요. 창설적인 공동조당이에요. 여기도 저당권, 여기도 저당권 했는데 그게 뭐가 같아요? 등기 원인 및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같다면, 예, 똑같은 것은 똑같이 한 거니까, 어? 이두 개를 합병했을 때이 중간에 다른 날짜가 들어올 염려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해관계는 없으니까 이거는 예외를 두겠다. 그래서 거기 합병의 제한, 토지나 건물 같아요. 건물은 뭐만? 지상권하고 지역권만 안 하면 되니까. 그래서 여기, 자, 토지는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나오죠? 여기서 말하는 소유권은 두 가지 의미예요. 소유권이 같아야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의미는 뭐예요? 등기가 돼 있다는 얘기예요. 기등기. 왜? 등기가 돼 있어야지만이 거기 지상권, 전세권, 용익물권을 할수 있으니까. 그 앞에 소유권이 그 의미가 이해하시죠? 무슨 의미지? 그래서 이제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및 승역지에 관해서 하는 뭐예요? 지역권 등기 이외의 이외라고 동그라미 치고 이외. 그거 앞에 있는 거 이외는 뭐예요? 그 이외 등기는 할수 없다는 게 하필이라서. 그것만 가능하다는 게 용익물권만. 그러나 모든 토지에 관해서 등기 원인 및그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동일한 뭐예요? 근저당 등기 있죠? 자, 저당권과 근저당권이는 뭐할수 있다는 게 이거. 합병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물론 그 다음에 그 참고로 자, 이런 뒤에 뭐예요? 자, 저당권 등기가 돼 있다 하더라도 이해관계에 뭐가 있으면 그 사람이 승낙 있으면 가능한데 그건 지금 고민할 거 없어요. 그래서 항상 기본적으로 뭐할수 있는 거, 하필 할수 있는 건두 가지다. 하나는 뭐예요? 용익물권하고 하나는 저당권인데 등기 원인 연월일과 접수로 갔다면 가능하죠? 여기 하나가 법을 개정해서 하나가 더 들어가게 됐다. 그게 바로 뭐예요? 신탁등기 얘기다. 신탁등기. 그래서 신탁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에 자, 등기법 81조 1항에, 자, 1항에, 신탁원부 있죠? 신탁원부, 신탁원부, 자, 기재사항 있죠? 신탁원부 기재사항이 뭐한 경우, 동일하다면, 동일하다면, 흡사 우리가 저당권이, 각각 저당권이 등기 원인 연월과 접수번호가 같듯이, 자, 그 신탁등기를 했는데, 그 신탁원부 위탁자, 수탁자, 뭐예요? 수익자가 뭐 하다면, 같다면, 같다면, 같다면 뭐할수 있다? 합병이 가능하다. 신탁원부 내용이 같다면 합병이 가능하다. 신탁 목적이라든가 자 신탁 뭐예요? 그 재산 관리 방법 종료 사항 있죠? 그런 게 같다면 합병할 수 있다. 그게 하나 더 들어왔다. 그러니까 신탁 등기가 돼 있는 부동산도 뭐할수 있다고 합필할 수 있다. 그렇게 기억합니다. 자 그렇게 해두시고 그다음에 자 거기 그 동그라미 4번에 등기명의인의 표시 변경 나오죠? 그래서 이 등기명의인의 표시 변경은 자 이렇게 1번에서, 자, 이 소유권 물어 놓는 게 갑이라는 사람 있죠? 갑이 단지죠. 자, 갑이 뭐예요? 갑이, 자, 어디,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100번이 살다가, 어디로, 세종시로 이사 왔어요. 그럼 당연히 1-1번. 1번 갑이라는 등기 뭐예요? 명의인의 무슨 등기? 명의인의 뭐예요? 표시, 변경 등기 한다니까. 원인을 정고로 해서. 그래서, 자, 세종시, 어진동, 자, 종천동. 종천동 거예요. 111, 그죠? 111. 자, 그래서 이렇게 세종을 이사 왔으니까 종교상을 기차 지면 되죠? 항상 누구만이? 자, 갑만이 뭐예요? 단독 신청이고. 갑만이 뭐라고? 단독 신청이고. 그 다음에 언제나 뭐예요? 1-1번 언제나 뭘 한다는 게 부기등기 한다. 언제나 부기등기 한다. 그래서 이 명의자의 표시 변경은 자, 의 나오고, 그 다음에 뭐예요? 단독 신청이죠? 단독. 그래요. 행정구역의 명칭이 바뀌었을 때는 누가 하는 것이고? 직권이고. 언제나 뭘 한다? 언제나 부기등기 한다. 언제나 뭘 한다고? 부기등기 한다. 자, 넘기세요. 자, 권리 변경 나오죠? 아까 그래서 뭐예요? 전세권이나 저당권을 넘어왔어요. 변경등기. 여기서 하려고 넘어온 거예요. 여기서 하려고. 그러면, 자, 우리가 소유권의 변경등기, 지상권의 변경등기,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의 변경등기, 모든 권리는 다뭐할수 있어요? 일부 내용이 바뀌면 변경등기 하는 거예요. 근데 그중에서 우리가 시험 문제 주로 등장하는 게, 전세금이 증액하거나 감액하거나
저당권의 채권액이 근저당권의 채권 최고액이 증액하거나 감액하는 거. 그게 이제 쉬운 문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어디에 을구의 예컨대 만약에 1번에서 무슨 등기가 저당권이나 근저당권이 돼 있다. 저당권이나 근저당 등기가 돼 있어요. 저당권이나 채권액, 근저당권 채권 최고액이죠? 자, 그래서 이 채권액, 채권 최고액, 이 채권액 얼마? 1억 2천이나 적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채무자가 누구냐 하게 되면 이 채무자가 뭐예요? 갑이다. 자, 근데 이건 항상 뭐예요? 필요적 계산이고. 근데 변제기 돈은 언제 갚을 건가? 2020년. 자, 7월 뭐예요? 7월 21일. 얼마 안 남았다. 한 달도 안 남았다.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예컨대 이자의 발생기, 원금과 이자의 지급 장소, 지급 시기 있죠? 그런 거쭉 쓰고. 자, 그다음에 권리자가 누구냐 하게 되면 을이다. 이게. 그럼 누가? 갑과 을이라는 사람이 만났어요. 자, 이렇게 갑이라는 사람과 을이라는 사람이 만나서 자, 뭐라 얘기했냐면 갑이 채권자 을한테 저당권자한테 네가 돈이 조금 더 있으면 나한테 3천만 더 빌려달라. 그래서 1억 2천을 얼마로 만들자는 게 1억 5천으로 이렇게 만들어 보자. 이제 그런 얘기. 그러면 당연히 뭐 증액한 거죠? 이게 뭐한 거예요? 이게 증액한 거예요, 증액. 증액하고 뭐라고 감액이 있어요. 그럼 액자는 같으니까 증자 보고 따져보자. 증자 보고. 증자는 동그라미가 있죠? 동그라미 있으면 뭐예요? 이게 인감용 내야 돼요. 인감용 내야 되고 그다음에 동그라미 있죠? 인감용 동그라미 있으니까 의무자가 누구예요? 인감용 내는 의무자가 소유자가 내야지. 자, 이 소유자가 의무자가 인감용 내니까 의무자가 소유자라는 게 소유자는 다시 말로 뭐라고? 저당권 설정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당권 설정자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감액. 그러니까 그 부자 왜 그러냐? 증액했죠? 1억 2천에서 1억 5천 했죠? 그러면 자, 을이라고 하는 이 저당권자가 자, 누구한테 소유권자 갑한테 요구를 해요. 뭐라고 요구를 하냐면 야, 내가 너한테 3천을 더 빌려줬는데 1억 5천이 됐다. 근데 아직까지 등기부는 1억 2천은 남아 있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오해를 한다. 얼마로 고쳐 달라고? 1억 5천원 붙여달라고. 그래서 누가 요구하는 거예요? 자, 저당권자가 요구하고 소유권자가 뭐예요? 의무자다. 그런 얘기예요. 그죠? 그럼 취업령에 가게 되면 그 생각 날것 같아? 안될것 같아? 안 나요. 그러니까 그게 왜 오는 거예요? 뭐라고? 증액하게 되면 전세금을 증액하든 채권액을 증액하든 항상 누가? 자, 증액하게 되면 인감명. 동그라미, 인감명 뭐예요? 의무자, 소유자. 그래서 여러분 거기 아까 앞에 어느 쪽에 자, 그 저당권의 그 변경등기 있었죠? 어디, 자, 우리가 전세권의 변경등기 할 때, 몇 페이지에? 120페이지에도, 그 동그라미 4번에 그 전세권의 변경등기 할 때도, 그 전세금이 뭐가 됐으면, 증액했으면, 권리자는 전세권자고, 그 의무자가 전세권 설정자, 그 사람이 소유자예요. 항상 뭐예요? 증액하면 동그라미, 자, 동그라미 인감명 의무자가 누구라고 이거? 소유자다. 그 얘기 지금.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똑같아요. 저당권 등기 할 때도, 저당권의 변경되면 122쪽에, 그 아래에, 저당권이 뭐예요? 변경등기 하죠? 그 아래 증액감액 하게 되면, 증액하게 되면, 방금 얘기한 대로 뭐예요? 누가? 의무자가 인감증명, 의무자가 소유자. 이렇게 똑같죠? 그래요. 근데, 뭐 하게 되면, 우리가 아까 뭐예요? 채무자가 만약에 뭐예요? 채무자가 갑에서 누구로 바뀌면, 이 병으로 바뀌면 있죠? 이 채무자가 만약에 바뀐다 하게 되면, 당연히, 얘는 아무 상관없어요. 누구하고, 을하고 병하고 만나갖고, 재계약을 해서, 자, 사랑하는 저당권자 을아, 내가 병한테 잊었는 게할때 병이 이거 안고 산다 하니까 채무자가 누구로 바꾸니까 갑에서 병으로 바뀌니까 누가 권리자고 을이 권리자예요 그냥 누가고 누가 만나서 재계약을 하니까 갑과 을이 만나니까 얘가 권리자고 소유권자가 뭐가 되는 거이고 의무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그 122쪽에 그 변경된 게할때 권리자가 저당권자고 누가 의무자가 뭐예요? 소유권자 똑같죠? 그래, 똑같아. 뭐만 틀린 거니까. 감액만 틀려요, 감액만. 뭐만 다르다고? 감액만 다르다. 그러니까, 같은 곡끼리 외워두자, 같은 곡끼리. 항상 증액하면, 증액이나 채무자가 바뀌는 것은 항상 누가? 증액, 동그라미, 인감명, 의무자, 소유자. 증액, 동그라미, 인감명. 그 톤이 그거 같다. 무슨 저기. 요새 그 애들 노래 무슨 상어인가 뭔가, 아기상이 막 그런 것 같다 뭐. 저, 동그라미. 애 키우니까 그거 잘해. 아기상어가 뭐야. 그래서 동그라미 인감명 의무자. 방금 애들이 저기 하니까 갑자기 그 톤이 생각나고 지금. 동그라미 인감명 의무자 소유자, 동그라미 인감명 의무자 소유자 했죠? 그렇게 몇번 해보면 돼요. 동그라미 인감명 의무자 소유자. 근데 동그라미 그랬는데 동그라미가 뭔지 몰라. 동그라미 뭐예요? 증액. 그 생각나는데 갑자기 동그라미 했는데
동그라미 뭐지? 가끔가다 그런 날이 있어. 아, 그건 뭐예요? 그건 팔자고 운명이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갑자기 동그라미까지 외웠는데 생각 안 나면 끝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두시고, 그래서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누가, 자, 이 지금 의리, 권리자가 소유권자인데 의리에서 1-1번 부기 등기로 1번 근저당권 뭐예요? 근저당권 무슨 등기 하는 거예요, 지금? 변경 등기 한다, 변경 등기. 얼마라고? 1억 5천만 원이라고 쓴다는 점. 그럼 이게 부기 등기 했으면 주등기 따르니까 이거 지으면 돼요. 근데, 이거 이쪽에서 하는 거죠? 애들 저기 놀이하는 거죠? 애들. 교회에서 저게요? 아, 근데 여기는, 여기는 터가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그 5층에도 교회가 있고, 6층에도 교회가 있고, 바로 옆에도 교회가 있는 거 보니까, 여기 터가 아마 그, 아니, 그러면 좀 외곽으로 가면은, 그 옛날 그 큰 교회들은 그 땅을 사갖고, 아, 그렇지. 그냥 일반 그런 큰 교회들은 여기 들어올 적이, 아니, 그러니까, 그, 저기 보면, 이렇게, 그런, 대기업들은 막, 이렇게 전국 공공 다 땅 사놓고, 막, 거기다가 마트 짓고, 막, 그러고. 어, 그렇지. 아, 그렇지. 큰 교회들은 다 도시에서 저기 하지. 맞아. 자. 왜 나가세요? 아, 그냥 다 주세요. 그, 목회 활동 하는데 왜 그러세요, 그거. 아니, 그렇게. 괜히 그랬는데. 자, 하여튼 그래서, 자,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했는데 이해관계가 생겼죠? 자, 이해관계. 이렇게 한마디로 뭐냐면, 자, 이런 식으로 여기다, 자, 여기다 2번 만약에 저당 걷는 게 해서 병이 있다, 네, 병이, 네, 병이 있다. 그러면, 자, 누가 이 병이라는 사람이, 이 갑이라는 사람이 병한테 뭐라고 돈을 빌려달라고 욕을 하니까, 아, 돈을 빌려주고 하니까 이 병이 얼마를, 1억을 뭐 했다는 얘기예요. 1억을 이렇게 빌려줬다. 그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면 병이 누구한테, 갑한테 1억을 빌려줬는데 만약에 뭐예요? 갑하고 또 재계약을 해서 이 아래, 자, 이 아래 뭐예요? 이 아래, 자, 1번 저당권 무슨 등기 하는 거 이거? 저당권 변경 등기 하죠? 변경 등기에서 얼마라고 이거? 1억 5천으로 했다. 치자니까. 그러면 과연 이걸 무슨 기로 할 것인가 얘기했을 때, 자, 그러면 이 병이라는 사람은 누가 갑이라는 사람이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했을 때, 자, 1억을 빌려주면서 생각을 해요. 1순위가 뭐가 있어요? 1억 2천 있죠? 내가 1억 빌려주면 2억 2천이죠? 부동산 시가가 4억인데, 자, 2억 2천을 빼면 1억 8천이니까, 아, 이 부동산이 경매를 당하더라도 확실히 내가 받을 게 있다라는 생각을 해 빌려줘요. 근데 만약에 뭐예요? 만약에 이렇게 저당권의 변경등기에서 1억 5천이 됐는데, 1억 5천이죠? 1억 5천이 됐는데, 여기다 뭐예요? 무작정 부기등기를 하게 되면 부기등기는 주등기 따르니까 이 병이 생각하지 못하는 3천만 원에 예측하지 못하는 뭐예요? 3천만 원의 불이익이 생길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동의를 하게 되면 부기등기 하지만 동의 안 하면 뭐로 하라는 게니까 주등기로 해야 된다. 주등기. 그럼 이렇게 주등기를 하게 되면 이 1억 2천이 1선이고 자, 이 1억이 뭐라고? 2선이고 이건 3순이죠? 3순위는 1억 5천에서 얼마, 1억 2천 빼면 얼마, 이 3천만 원이 3순위다. 이렇게 보시면 돼. 보시면 된다. 자, 그래서 그러면 뭐예요? 그러면 이렇게 이해 관계에 뭐가 있으면 이해 관계에 뭐예요? 승낙서나 뭐가 있으면 판결서가 있죠? 판결서가 있어요. 그러면 이승판 있으면 뭐라고? 있으면 뭐예요? 부기등기고. 없으면 뭐라고? 없으면 주등기 없으면. 아, 그, 지금, 교회 그 찬송가 소리가 그게 시끄러운 게 아니라 얘네들이 더 시끄러워요. 거기 일정하게 소리가 들리니까 괜히 거기 가서 지금 말씀하시고 오신 거죠, 지금. 하여튼 수고하셨어요, 하여튼.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게 어디 사람이 들어올 때 아무 생각 없이 막 이렇게 따박따박 구두 소리 하고 들어오잖아요? 그럼 벌써 느낌이, 벌써 기분이 싹 좋지 않아요. 근데 그분이 소리를 내더라도 이렇게 자기가 조심한다고 생각하고 소리 내서 들어오죠? 그래서 사람이 심리적으로 아, 주인을 하는구나라고 이렇게 저기를 하지 않아요. 그러듯이, 이 소리는, 그 소리는 일정한데, 얘네 소리는 뭐예요? 컸다. 불규칙적이야. 사람이 불규칙적인 소리를 들으면, 그거 신경이 쓰여. 신경이 쓰여. 그렇게 지금 얘기, 이거 여기 무슨 학원이죠, 여기. 영어, 어린이 무슨 학원이죠? 아, 교회에. 오늘 금요일이니까. 그래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는 인구가 적게 있으면, 저는 제 중에서 대통령이 나올 수 있으니까. 자,
어디 저 노란 그 아이들 버스 타는 거 보면 뒤에다 뭐예요? 장래 대통령이 타고 계십니다. 그렇게 붙이고 다녀갖고 뒤에서 보더라도 조심해야 되겠다. 우리나라를 이끄는 대통령이 탔다는데. 자, 하여튼 그래서 없으면 뭐라고 주등기, 있으면 뭐라고 부기등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외우지 않는 게 뭐라고? 자, 이런 기본 틀은 내가 박스 그려놓고, 뭐예요? 박스 그려놓고 뭐가 있고 이거 표제비 있죠? 표제부가 있고, 그다음에 갑구 을구 상난이죠? 갑구가 뭐가 있어요? 을구가 있어요. 그럼 표제부도 뭐예요? 뭐가 있고 토지하고 건물이 있으니까 다 뭐라고?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고 이것도 부동산 뭐라고?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인데 이거는 뭐예요? 건물에 관한 얘기고 이거는 뭐예요? 토지라고 하는 얘기다라고 이렇게 구별을 하자. 표제부는 어차피 하나니까. 그러면 갑구 을구를 뭐예요? 나눠보게 되면 하나는 뭐가 있고 등기 명인에 뭐가 있고 명인에 뭐예요? 표시 변경 등기가 있고 자 권리 뭐가 있다는 게 권리 변경 등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뭐예요? 표제부는 단독이고 단독이고 그다음에 갑구을구 명의자의 표시 변경은 단독이고 뭐만 공동해 이거 권리 변경 이것만 공동이다 권리 변경이가 공동이다. 그럼 표제부는 항상 주등기고 주등기죠? 이게 뭐가 원칙인데 부기등기가 원칙인데 권리 변경 등기만 누가 있다는 게 이해관계인이 있다. 그 이해관계에 뭐라고 승낙서와 판결서가 있으면 뭐예요? 부기등기고 없으면 뭐라 하라는 게요? 없으면 주등기 하라는 거죠. 그래서 요즘 이제 장마 처리라 장마 끝났나요? 이제 여기 비안 오죠 이제. 하여튼 하여튼 비 오고 내리면 우산 쓰면서 이 비가 내리는 소리 있죠? 그래갖고 이게 딴딴딴데 소리 나니까 음악적인 소리로 해갖고 뭐 단단단공 주주부부 단단단공 주주부부 뭐예요? 이승판 없죠? 그렇게 하면 돼. 단단단공 주주부부 이승판 없죠? 그죠? 단단단공 주주부부 이승판 없죠? 그렇게 외웁니다. 그한 번에 안 돼요. 그 저도 옛날에 저 무슨 뭐예요? 그 크라이슬러의 사랑의 기쁨가 뭐예요? 생상수의 소절원도 카프레추가 좀 톤이 비슷해요. 비슷해갖고 그 소리 들을 때 이게 뭐 이거 막 헷갈릴 때가 있었는데 지금도 헷갈려. 그러니까 그걸 뭐 해줘야 되니까 헷갈리면 뭐 하는 거야 이거? 암기하는 거야 암기하는 거 이렇게 암기하는 거. 자, 그랬던 거예요. 단단단공 주주부부 이승판 없죠. 단단단공 주주부 이승판 없죠. 이게 외웁니다. 그렇게 외우셔야 돼. 방법이 없어요. 자, 외울 수밖에 없다. 그래서 거기 자, 몇 쪽에 그래서 자, 이 책에 128쪽에 거기 권리 변경 등기 그래서 의 나오고 공동이라서 있죠? 공동 동그라미 치고 자, 128쪽 위에. 그다음에 자, 부기등기 원칙이라 했죠? 근데 뭐라 그랬어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 승낙서 또는 대항할 수 있는 재판 등본을 뭐할 때? 첨부할 때는 부기등기. 첨부하지 못하면 뭘 하라고? 주등기로 하라. 주등기를 하라는 거죠. 그다음에 경정등기 나오는데 경정등기는 잘안 나오는데 우리가 뭐예요? 거기 직권 경정등기 있죠? 그게 어쩌다가 한 번씩 어쩌다가 한번 나와 어쩌다가 한 번. 참고로 보시면 누가 등기관이 처음부터 잘못 썼다는 거죠. 처음부터 잘못 썼으니까 뭐 하는 거예요? 이거 경정등기 하는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세 가지를 이제 한번 답으로 세 가지가 나오시는데 누가 있다면 이해관계 있다면 이해관계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이거 승낙서가 필요하다. 이해관계인의 승낙서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는 직권을 했으니까 직권 변경 등기를 하든 직권으로 경정 등기를 하든 그 내용을 뭐 해줘야 돼요? 알려줘야 돼요. 그 내용을 알려줘야 되니까 만약에 뭐예요? 명의자가 두 사람 이상이라면 자 전원한테 하지 말고 한 사람한테 통지해주면 돼요. 자 시험 문제 나왔을 때 전원한테 한다 그러면 그게 틀린 말이야. 항상 누구라고? 한 사람한테만 해주면 된다. 자, 그 다음에, 거기, 자, 출처소에 지방보원자한테 뭐 한다고? 지방보원자한테 경정등기 한 다음에 보고한다 그랬죠? 그래요. 그래서 사전에 보고한다 그러면 틀리고, 항상 뭐라고? 사후 보고다. 사후에 뭐 한다고? 사후에 보고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 자, 그 다음에, 상가로 3번에 뭐예요? 마수등기 있죠? 마수등기가 중요해요. 마수등기를 꼭 별표 두시고, 마수등기를 별표 두시고, 자, 마수등기에 또 법이 개정된 부분이 있어요. 개정된 부분이 있는데, 자, 올해 그게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많으니까, 이제 그걸 좀 봐두셔야 돼. 자, 그러면, 일단, 마수등기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이 변경등기나 경정등기는 일부 내용이에요. 일부 단위죠. 그러니까 항상 뭐예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어디에? 이 등기부 표제부라든가 갑구나 을구 이 자, 등기부 전체에 대해서 뭘 지우는 거? 이렇게 일부를 지우는 건 뭐예요? 일부를 지우는 거, 일부를 지우는 건 이게 무슨 등기예요?
광의의 변경 능기를 협의의 변경과 경정 능기를 나눴을 때, 자, 처음부터 원래 이 땅이 뭐예요? 원래 이 땅이 네, 대입니다. 원래 이 땅이 대인데 잘못 뭐라고 답이라고 잘못 써서 고치는 건 이거 뭐예요? 경정 능기예요, 경정 능기. 그러면, 자, 이렇게 뭐예요? 변경 일부 고치는 건 변경 경정인데,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전부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면, 이 표제부의 전부를 다 지우는 건 뭐예요? 부동산이 다 없어졌다는 얘기죠? 그건 멸실 등기예요. 근데 어디에, 자, 이렇게 이 표제부의 부동산 표시가 다 없어진 건 이거 무슨 등기고? 멸실 등기고. 그 멸실 등기는 항상 뭐예요? 부동산 전부가 없어지면 1개월 이내에 뭐예요? 멸실 등기 하라. 이제 그런 개념이에요, 지금. 근데 어디 갑골구에 뭐예요? 갑골구에 매매라고 하는 뭐예요? 매매라는 이전 등기가 원인 무효가 되면 그 이전 등기를 말소하든, 아니 뭐예요? 아니면 이 저당권이 돈 갖고 말소하든 항상 뭐예요? 이건 전부라는 얘기, 전부. 전부를 소멸하는 게 무슨 등기라고? 말소등기다. 이렇게 머릿속에 그림을 그립니다. 등기부 이렇게 뭐예요? 등기부 그려놓고 표제부 갑골구이고 일분양이 바뀌는 건 변경. 전부 표제부 전부는 멸실. 갑골구 전부는 뭐예요? 말소등기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소등기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자, 이렇게 말소등기라는 것은 항상 뭐라고? 자, 등기부에 써 있는 등기사항에 뭐라고? 전부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각종 등기, 소유권이든 지상권이든 지역권이든 전세권이든 저상권이든 보존 등기, 이전 등기하고 객체는 뭐예요? 부동산 일부가 등기 대상이 되느냐? 항상 용익물건은 기본적으로 객체, 부동산 일부는 되고 공유지분 안 되죠? 특히 중복 등기 안 되죠? 그래요. 그 기본 틀은 알수 있고, 그다음에 자, 필요적기 이상 있죠? 그건 기본이에요, 그건. 그 관계 기본이든지. 그 저당권은 뭐예요? 저당권은 반대라 했어. 부동산 일부는 안 되지만 공유지분 가능하고, 그죠? 그래요. 중복등기 가능하고 소유권이 대상이면 주등기, 지상권과 전세권이 대상이면 당연히 뭐예요? 부기등기, 그죠? 그래요. 그 기본 틀은 이해하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보존등기, 이전등기 이렇게 등기부에 뭐 하게 되면 등기부에 표제부 갑골구 이렇게 등기부에 기록이 되면 무슨 등기 1번에서 소유권 보존등기 갑에서 2번 이전등기 을로 가고 1번에서 저당권 설정등기 등기 목적이 보존 이전 설정등기가 됐으면 명의가 이렇게 올라왔죠? 그럼 우리가 대장을 지적공부에 대장을 만들어 놓고 변화가 생기는 게 이동이 생기는 게 토지이동이에요. 그러듯이 여기도 등기부에 써놓고 나서 이제 뭐예요? 변화가 생기는데 그게 뭐라고? 변경, 고쳐야 되는 생긴다. 고쳐 변경이고 그다음에 또 뭐라고? 말소등기 해야 되고 전부 고쳐야 되고 그런 개념이에요. 머릿속에 이해해 주시고 그러니까 항상 이제는 부동산 일부가 아니라 변경등기는 뭐예요? 등기부에 써 있는 등기사항의 일부. 말소등기는 뭐예요? 등기사항의 전부. 이제 그렇게 이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등기사항이 전부인데 말소등기 전부다. 근데 절대 뭐예요? 말소등기는 자 어떤 등기를 말소하든 간에 말소등기의 종류에는 제한이 없어요. 근데 자 절대 말소등기의 말소등기라는 건 인정하지 않아요. 예컨대 만약에 현재 등기부상의 소유권자가 갑이에요. 1번 갑이다. 자 그러면 1번에서 자 저당권이 설정돼 있어요. 자 그럼 을이라는 저당권자가 갑이라고 하는 소유권자가 갑이라는 소유권자가 자 돈도 안 갚은 상태에서 누군가에 의해서 뭐예요? 저당권이 뭐가 됐어요? 말소가 됐어요. 그럼 1번 저당권이 뭐가 됐어요? 말소가 됐어요. 이게 지워졌어요. 자 그러면 이 말소 등기가 잘못됐으니까 전부가 잘못 말소된 거죠? 억울하게. 그럼 당연히 뭐예요? 당연히 회복 등기 해야 되는데 여기다가 뭐예요? 여기다 3번에서 2번 말소 등기를 또뭐 해버리면 말소해 버리면 뭐예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말소 등기 말소 이게 다 말소해 버리면 다 지워버리는데. 그런 등기는 없다. 절대 그래서 우리나라는 무슨 등기를 인정하지 않는다? 말소 등기에 이렇게 말소 등기에 무엇은 말소 등기를 뭐 하지 않겠다는 게 이거 인정하지 아니하겠다. 그렇게 봐주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 거기 말소 등기 기본 의의가 나오죠? 기존의 등기가 원시적, 후발적, 실체적, 절차적 이유로 인해서 등기사항의 전부가 출제돼요. 등기사항의 뭐라고? 전부가 부적합한 것을 뭐예요? 부적합하게 되면 기존 등기 정기를 뭐죠? 전부를 소멸하는 거예요. 자, 출처 세우기. 말소 등기 종류에는 뭐가 없다? 제한은 없으나 말소 등기에 말소 등기는 뭐 하지 않는다? 없다. 인정하지 않는다. 그다음 등기사항의 전부가 부적합이죠? 그래서 우리가 등기사항의 전부라고 하는 말은 만약에 뭐예요? 누가 두 사람이 자, 이런 식으로 두 사람이 갑이란 사람과 을이란 사람이 전세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고 전세금이 4천이었다, 4천. 근데 어디 등기부상의 1번에서 처음부터 원시적으로 뭐예요? 원시적으로 일부를 잘못 쓴 거예요, 일부. 그래서 1번에서 무슨 등기? 전세권 설정 등기.
등기 원인이 전세권이에요. 전세권 설정 계약이야. 등기 목적이 전세권 등기 맞아. 꼭 똑같이 썼죠. 근데 이 내용을 쓰는데 내용이 뭐예요? 전세금을 4천인데 얼마로 썼어 이거? 5천만 원이라고 잘못 썼다 이제 처음부터. 그다음에 자 일단 뭐예요? 전세금 꼭 써야 되죠? 그다음에 범위가 뭐예요? 범위가 전부고. 그다음에 존속기간이 뭐예요? 존속기간 건물이라 1년이고. 자 권리자가 누구예요 지금? 을이단죠. 이렇게 등기가 됐어. 그러면 두 사람이 맺은 실체계약하고 뭐예요? 자 비교해 보니까 뭐가 일부가 불일치해. 일부가 왜? 전세금만 불일치하잖아. 그러니까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이거 처음부터 잘못 썼으니까. 1-1번 1번 전세권에 무슨 등기하는 거 이거? 경정등기 한다는 게 이게 경정등기야. 근데 자 우리가 뭐예요? 이 등기 목적은 전세권, 한마디로 임차권, 전세권, 자 이렇게 전세권, 지상권 이런 용익물권, 임차권 계약을 해놓고 나서 어디에다가 등기부상에다 뭐예요? 1번에서 자 전세권 계약을 맺고 임차권 등기했다든가 전세권 계약 맺고 저당권 등기한다면 뭐예요? 뭐가 틀려 이거? 원인과 목적 자체가 다 틀려요. 그거는 고치고 말고가 아니야. 전부 자체가 다 잘못됐으니까. 아 이거는 뭐예요? 전부가 다 잘못된 건 뭐하는 거 이거? 말소등기 하는 거, 말소등기. 그래서 2번 뭐라고? 1번 저당권 뭐하는 거 이거? 말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 나왔을 때 뭐라 나오면 임차권 설정 계약을 맺고 전세권 설정 등기를 했다. 이를 시정할 수 있다. 그러면 말도 안 돼. 고치는 게 아니에요. 시정하는 게 아니에요. 소멸시키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원시적으로 일부를 잘못 쓴 게 아니라 원시적으로 뭐예요? 전부를 잘못 써도 말소등기 해야 되고 만약에 뭐예요? 두 사람이 갑과 을이라는 사람이 저당권 계약을 맺고 저당권 등기한 건 맞아요. 1번에서 무슨 등기? 저당권 설정 등기한 건 맞다 아니게요. 그래서 원인 행위와 등기가 목적이 같죠? 근데 얘가 얘한테 돈 갚았으면 피담보 채권의 소멸에 의해서 후발적으로 뭐예요? 자 이게 실체관계가 부합되지 않죠? 후발적으로 말소한다. 후발적 사유에 말소할 수 있고 자 실체적으로 두 사람이 뭐예요? 저당권 설정 계약 자체가 뭐예요? 원인무효가 되면 말소할 수 있죠? 그래요. 또 절차적으로 A라고 하는 토지에 저당권 등기를 써야 되는데 등기관이 스스로 B라고 하는 토지에 썼으면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는 거죠? 그래요. 그런 거 안 묻겠다 그 얘기지만. 그러니까 그런 걸 불문하고 무조건 뭐예요? 전부를 잘못 썼으면 그 전부를 뭐예요? 소멸하는 등기가 뭐라고? 그게 말소 등기다. 그게 이제 두 번째 얘기예요. 그래서 부적법 원인은 원시적이든 뭐예요? 후발적이든 실체적이든 뭐예요? 자 형식적 절차적이든 중복등기 해놓은 것도 마찬가지고 등기관이 잘못됐던 여하튼간에 뭐 한다는 얘기? 불문한다. 불문한다는 말은 묻지 않겠다는 얘기죠? 물으니까 시험 문제 나온다는 얘기 안 나온다는 얘기 안 나온다는 얘기 전부만 기억하면 된다 전부만. 자 그 다음에 등기사항 이해관계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자 이렇게 뭐예요? 등기사항 누가 있다면 말소등기 시에 이런 식으로 뭐예요? 말소등기 시에 자 누가 있다면 이해관계인이 있다면 그 이해관계인이 뭐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또는 이 판결서 있죠? 판결서를 제출해야 된다. 말소등기 시 이해관계 있으면 이해관계인의 승낙서와 판결서를 제출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말소등기 시 이해관계인 얘기가 뭐냐 하게 되면 누가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과 을이라는 사람이 매매계약을 맺었는데 이 매매가 반사회질서 법률행위, 불공정한 법률행위였다. 그래서 이 갑이라는 사람이 문맹을 이용해서 을이 시가 5억짜리를 자 2억 원에 뭐예요? 취득을 해갔다. 이 갑이라는 사람이 뭐예요? 억울해서 자 수의사님의 도움을 받고 소송을 준비하는데 그 낌새를 우치던 누가 을이라는 사람이 어디에 을구에 예컨대 1번 무슨 등기를 했다는 게니까 저당권 설정 등기를 했다는 게 저당권 설정 등기 병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이 주의사람을 자 도움을 받았고 얘한테 찾아가서 자 우리가 시가 5억을 왜 1억 5천에 사느냐 이게 불공정한 범죄를 이제 말소하자 이거 원래 공동 말소가 원칙이에요. 말은 안 되겠죠? 갑은 할 수 없이 뭐예요? 소송하는 거예요. 무조건 소송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안 되니까 소송하는 거야. 안 되니까. 그러니까 갑이 뭐예요? 판결을 받아갖고 항상 등기법에서 말하는 판결은 그 소송이 대부분에서 끝난 거야. 확정된 판결을 받고 하는 거예요. 이번에 확정됐죠? 대부분에서 누가 그 조영남 씨 뭐가 아니라고 어쨌든 뭐 사기가 아니라고 막 그런 저기 뭐 그렇게 그 관심을 가질 필요 없습니다. 그건 시험에 안 나오는 얘기니까. 그래서 이렇게 확정된 판결을 갖고 왜? 왜냐면 1심 법원에서 승소해서 맞춰달라고 얘가 승소하면 또 회복해달라고 복잡하다는 게 소송 끝나고 알아 대법원에서 그 얘기죠. 확정된 판결 갖고 이 등기 말소시켜 할 때 잘 보세요. 이거를 말소시켜 버리면 얘가 살아나서 얘는 얘 걸로 가죠. 말도 안 된다. 그러니까 항상 뭐 할 때는 말소 등기 시에 누가 있다면
이해관계인이 있으면 이해관계인이 누구의 병에 뭐예요? 승낙서를 뭐예요? 등기할 때 갖고 오면 이 등기를 제3자 등기, 이 등기를 등기관이 뭐 하겠다는 거예요? 직권을 말소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죠? 그 승낙서 안 주겠죠? 안 주면 할 수 없어요. 소송해야지. 그래서 이제 갑이 또 뭐예요? 갑이 또 얘를 상대로 뭐예요? 저당권을 뭐 해달라고? 말소해달라고 또 소송을 해야 돼요. 왜? 등기관은 이 원인행위가 뭐예요? 원인행위 무효, 원인행위 무효가 아, 절대적인 무효인지 그런 거 몰라. 그런 거 관심도 없고. 그리고 한마디로 뭐예요? 관심도 없고. 자, 이 누가 소송을 통해서 이 매매가 불공정한 범죄행위였어서 당연히 뭐 이게 무권리자니까, 공신이 없으니까 이거 믿고 등기해봤자 얘가 무권리자죠? 얘가 대항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소송을 갖고 판결을 갖고 저당권을 말소를 해달라는 판결을 받아갖고 이 등기를 뭐예요? 단독으로 말소할 수 밖에 없다는 거죠. 그죠? 항상 시험 문제는 뭐가 중요하다? 이해관계에 뭐가 있으면? 승낙서가 있으면. 등기관이 뭐 하겠다? 직권 말소하겠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말소 등기할 때 이해관계는 누구냐? 한번 딱 시험에 나왔어요. 자, 언제? 29회 때 한번 딱 나왔어요. 그것도 한 30년 동안 세 번 나왔으니까. 3분의 1로 따준다 하게 되면 30년 세면 10년 꼴이죠? 그 앞으로 10년 후에 38회 때 나올 가능성이 많은데, 참고로 들어두긴 하세요. 그럼 이해관계인 누구냐 하게 되면 일단, 자, 예컨대 저당권자나 전세권자는 얘한테 뭐예요? 돈 받을 게 있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항상 소유권 말소할 때 뭐 할 사람? 돈 받을 수 있는 저당권자나 전세권자, 이런 사람이 이해관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돼요. 물론 재산권자도 마찬가지인데, 그냥 뭐라고 편리하게 머릿속에, 아하, 말소당할 사람한테 뭘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돈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뭐예요? 이해관계인이 되는구나. 그죠? 그럼 만약에 또 이런 사람 있죠? 누가 이 등기부상에 1번에서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갑이라는 사람이 이제 뭐예요? A가 갑한테 돈 빌려줬죠? 그 돈 안 갚으니까 채무를 이행하라고 소송하면서 법원에서 뭐예요? 법원에서 촉탁으로 뭐가 들어와요? 이렇게 2번 가 압류 등기 촉탁 등기가 들어온다. 그 얘기입니다. 그죠? 그럼 이 얘를 우리가 보통 뭐예요? 법원에, 그러니까 법원에는 가 압류를 신청한다고 얘기하고 그 법원에서 뭐예요? 법원 민사과에서 등기과로 있죠? 촉탁 등기에서 우리가 자, 가 압류라고 써 있는 가 압류라고 써 있는 거하고 가 압류 뭐예요? 가 압류 등기라고 써 있는 걸 구별해야 돼요. 자, 가 압류를 신청한다 하게 되면 그건 법원에 하는 거고 가 압류 등기는 뭐예요? 법원에서 등기소로 촉탁하는 거고. 꼭 등기란 말이 붙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등기부상에는 가 압류라고 써 있지만 이거 어디다 써 놓은 거니까 등기부에 써 놓은 거니까 뭐라고 책에는 뭐라고 써야 돼요? 가 압류 등기라고 쓴다는 게 촉탁 등기예요. 그럼 우리가 이런 사람은 가 압류권자라고 얘기해요. A라는 사람은. 그러면 당연히 뭐 자 원인 무효가 돼서 보존 등기를 말소하려면 얘는 뭐예요? 얘는 얘한테 뭐 했으니까? 돈 빌려주기 위해서 감리해놨으니까. 그래요. 이 감리는 뭐예요? 이거 이해관계인 얘기다. 이해관계. 그래서 이 감리권자 이해관계는 뭐가 없으면 승낙서고 동의가 있어야 된다. 동의가 이게. 무조건 말소하면 안 돼요. 자, 이해하셨죠? 그래서 항상 뭐한 갚구든 울구든 뭐한 사람? 돈을 받을 게 있는 사람은 말소당할 권리자한테 돈을 받을 게 있는 사람은 뭐예요? 뭐에 해당한다고? 이해관계인이다.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시험 문제 나와서 이해관계냐 아닌 거 물어봤을 때, 예컨대, 자, 만약에 뭐예요? 이렇게 을구의 저당권이 있는데, 잘 보세요. 작년에 시험 문제 나왔지만, 자, 재작년에 나왔지만, 2번 저당권 내기 돼 있죠? 그러면, 1순위 저당권 말소할 때 2순위 권자는 이해관계인이 아니야. 왜? 엄청 기분이 좋아요. 1순위 되니까. 얘 말소할 때 1순위 권자는 아무 관심도 없어. 그러니까 만약에 시험 문제 나와서, 말세복 등기가 아니라 말소 등기의 이해관계인 인거 아닌 거 골랐을 때는 뭐예요? 1순위, 2순위 나오면 그건 무조건 아니야. 절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1순위, 2순위 그런 단어 나오면 무조건 아니에요. 항상 1순위, 2순위는 뭐예요? 말소 등기 할 때 불이익을 붙지 않아. 불이익이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거기 요건 중에 등기상 이해관계, 그래서 거기 뭐예요? 이해관계인은 등기의 말소로 인해서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는 것을 등기 기록에 형식적으로 인정하는 거 형식적 나오죠? 그게 무슨 말인가 보자. 그럼 예컨대 만약에 어디에 자 을구에 을구에 뭐예요? 을구에 자 을구에 또 이런 이것도 이제 물론 지문에 나왔던 얘기니까 이해는 해야 됩니다. 1번에서 무슨 등기 지상권자가 돈이 필요해요. 이 지상권자가 돈이 필요해서 병원 때 지상권을 담보로 정하고 이 아래 뭐 했어요? 이 아래 야 1번 지상권에 붙여져 있는 저당권 설정 등기를 했어요. 병이다. 그죠? 그러면, 자, 의리자는 사람이 존속기간이 끝나가니까 마무리를 깨끗이 하려고 의리 병한테 돈을 갚았어요. 그 피담보 채권의 소멸에 의해서 저당권은 뭐가 됐어요? 소멸돼서 무효가 됐죠?
근데 말소된 길은 아직 안 했어요. 그러면 이 갑이라는 사람과 을이라는 사람이 지상권을 뭐할 때? 말소된 게할 때. 얘가 얘한테 둔비를 준 사람이죠? 그러니까 일단 소멸됐지만은 당연히 뭐예요? 등기부상에 남아있으니까, 형식적으로 남아있으니까 이 사람이 뭐가 필요해요? 승낙서가 필요해요. 그 승낙서를 첨부해야지만 이 부기 등기는 등기관이 뭐 하겠다는 게 직권말소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말소된 게할때 이해관계는 뭐예요? 등기부상에 뭐라고 형식적으로 남아있다는 것은 비록 뭐예요? 실질적으로는 돈을 갚았다 하더라도, 무효라 하더라도 뭐예요? 등기부상에 형식적으로 존재한다면 그 사람도 뭐로 취급해야 된다? 이해관계인으로 취급해야 된다. 그런 개념이죠. 응? 그다음에 신청에 관한 특징. 자, 신청에 관한 특징인데 그거는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 그거 좀 쉬었다.